안녕하세요, 마천덕후입니다. 아니, 여기서 이런 반전이? 라고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마천의 최종 보스 암흑상제와 관련된 반전 탑3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상제는 자신의 진짜 육체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산에 육체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죠. 육체가 들어있는 관을 차지하고 한껏 웃음을 지었지만 안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대지어신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암흑상제가 육체를 되찾기 위해 찾아올 걸 알고 아주 오래전부터 대비를 해왔던 것이었죠. 자신이 대지어신의 손에서 놀아났다는 걸 알고 분노를 폭발하는 암흑상제. 대지가 꾸민 일을 다 간파했다고 생각한 암흑상제는 이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암흑상제의 육체를 찾기 위해 암흑상제와 손오공은 대지여신의 신전을 찾았는데요. 신전을 살펴볼 찰나 암흑노야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실을 딱 잡고 맙니다. 그리고 무언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옥황상제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암흑상제조차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자신의 원수를 갑자기 만날 줄은 암흑상제도 마천을 읽던 독자들도 몰랐겠죠. 암흑상제는 암흑상제를 완전히 끝나기 위해 검까지 드는데요. 암흑상제가 옛 친구들한테 여러 번 반전을 당하고 있네요. 3장은 암흑상제의 마음속에서 어떤 소년을 만났었죠. 그리고 암흑상제의 깊은 심연 속에서 또 한 번 그 아이와 만나게 되는데요. 마치 암흑상제의 모습을 닮은 이 소년은 자신이 암흑상제의 마지막 선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 수호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3장은 아이가 순수한 악이라는 반전을 눈치채는데요. 진실을 듣자마자 바로 돌변하는 저 얼굴. 아이는 사실 3장을 이 심연 속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연극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대지의 여신 후계자를 이용하여 순수한 악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밝은 미소 뒤에 이런 어두운 꿍꿍이를 숨기고 있었다니 역시 최종 보스다운 반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암흑상제와 관련된 반전을 찾아보았는데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이라서 그런지 남을 계략에 빠뜨리고 자신도 계략에 빠지면서 점점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고 있네요. 그럼 저는 다음 마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클릭해주세요.